이런 가운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희생자 가운데 두 명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수사본부를 격상시킨 경찰은 7명이 숨진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구차가 유족을 기다립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희생된 20대 여성의 발인이 진행된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두 명의 발인이 있었고 오늘 다섯 명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본부를 관할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옮겨 격상시키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내린 두 명을 살리지 못한 에어매트 부실 논란이 우선 쟁점입니다. 2016년 한 소방사회복무요원이 에어매트 훈련을 하다 크게 다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전례가 있어 주목받습니다. 훈련 상황이라 맥락은 다르지만 경찰은 소방이 이번 현장에서 제대로 에어매트를 설치 운영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화재 원인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불이 창문형 에어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호텔이 평소 전기 설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쓴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